안녕하세요 여러분, 공학소년입니다. 오늘은 지금 봉춘터널에 왔습니다. 봉춘터널은 인천 송도에 있는 데인데, 그 인천대교가 아름답게 보이는 이 포인트가 있어서 보여드릴 겸 해서 왔어요. 제가 온 지는 한 4년 전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,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 포인트가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. 지금 석양이 지고 있죠.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뿌였습니다. 이 다리도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운동 좀 해야지 숨이 차요.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고프로 히어로 5와 페이오테크 짐벌 G5입니다. 아무리 손떨림 보정이 좋은 카메라, 뭐 액션 카메라도 이 짐벌의 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이 사진 여행 클립을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계단이 끝이 없네요. 끝이 없어. 이 미세먼지를 다 제 폐로 걸어내고 있는 기분입니다. 지금 동춘터널에서 여기까지 한 7분에서 8분 빠른 걸음으로 왔습니다.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이 밤에는 여기를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겠죠? 여러분, 이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. 바로 저기 보이죠? 저 아파트가 인천대교를 지금 가리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석양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고 있습니다. 허탕쳤네요. 인천대교 S라인 포인트가 바로 동춘 대교 이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. 옛날에 여기서 이 S라인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. 일단은 영상은 촬영했고, 이 영상 촬영할 당시에 그 인천대교 S라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, 제가 2, 3년 전에 촬영한 인천대교 야경 이렇게 S라인 그리는 사진이 있거든요. 그거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사진 보신 것처럼 이쪽이 없으면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이제 포인트가 사라졌어요. 인천대교 S라인 포인트 없어졌다는 거 알려드리고요. 그 추억에 남아 예전에 찍었던 S라인 사진 남기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고요. 다음에도 출사 포인트를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. 네, 즐겁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